안녕하세요. 트램폴링의 해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바디빌딩을 다루면서 프레임에 대한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프레임이란 기본적인 신체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좌측의 피리스와 우측의 카이그리는 키도 비슷하고 체중도 어떻게 보면 2012년도 지금 보시는 영상에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슷한 키와 체중을 갖췄음에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형적인 요소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체형적인 요소에 대한 대표적인 특성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의 피리스는 카이 그린보다는 조금 좁은 몸통의 체형을 타고난 케이스입니다. 우측의 카이 그린은 키가 피리스보다 조금 작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흉곽과 체형을 타고난 케이스이죠. 하지만 두 선수가 마주했을 때는 볼륨감적인 면에서 피리스가 카이 그린보다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중이 피리스가 카이 그린보다 조금 적은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피리스처럼 몸통이 좁은 바디빌더가 보디빌딩에 무조건 유리하냐? 그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유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바디빌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제가 보디빌딩을 11년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과 가깝고 여러분들과 이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좁은 프레임을 타고난 대표적인 바디빌더의 예는 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자 미스터 올림피아 3위까지 기록한 윌리엄 보낙입니다. 168cm의 키에 좁은 프레임을 타고난 윌리엄 보낙은 완벽한 볼륨감과 컨디셔닝, 완성도를 이용해서 거대한 바디빌더들을 상대하는 현대판 자이언트 킬러입니다. 좁은 프레임을 타고난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근육을 펼치는 동작에서는 조금은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측면 포즈나 모스큘라같이 근육을 짜내는 포즈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시합 체중이 105kg 정도 되는 윌리엄 보낙은 같은 체중의 다른 바디빌더들보다 훨씬 더 꽉 차 보이고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꽉 찬 볼륨감과 완성도를 앞세워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윌리엄 보낙의 좁은 프레임을 한계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근육을 채울 수 있는 도화지인 키와 프레임이 한정적인 윌리엄 보낙에게 충분히 있을 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인 대표적인 예, 군터 슐리어 캠프입니다. 90년대 초반에 프로 데뷔를 했던 군터 슐리어 캠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해는 00년대 초반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격차가 존재하지만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군터 슐리어 캠프가 근육을 많이 붙여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질 때까지 10년이란 세월이 넘게 걸린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큰 프레임을 갖춘 바디빌더가 탑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완성도와 볼륨감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프레임을 갖춘 바디빌더가 사이즈와 볼륨감을 갖췄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특히 비교 심사에서 작은 프레임을 타고난 바디빌더들보다 먼저 눈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피리스나 로니 콜먼 같이 좁은 프레임, 큰 프레임에 대한 장단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강력한 유전자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